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제가 일본 쇼핑 여행에 다녀왔습니다. 엄마랑 오붓하게 다녀온 여행이었는데 근데 사실 일본은 저도 초행길이라 우당탕탕 다녀오긴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일본에 가서 무슨 쇼핑을 해왔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길치, 방향치, 모든 치인 저는 만만의 준비를 한답시고 구글맵에 가고 싶은 곳을 전부 표시를 해갔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곳들이 시부야에 많아서 시부야 쪽으로 숙소를 잡았고요. 첫날은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니까 벌써 한 2, 3시여가지고 많은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신주쿠에서 루미네라는 백화점 지하의 빔스 매장에 가봤는데 확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꿀팁은 이쪽에 가신다면 인테리어 소품이나 이런 리빙 굿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프트나 프랑프랑 가보시면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이세탄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확실히 한 번에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보기에는 백화점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우선 이세탄 백화점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렌즈관이 아예 빌딩이 따로 있어요. 제가 실물로 궁금했던 다이아 피어 39, 뭐 나나미카, 오라리 전부 있더라고요. 많은 브랜드들의 옷을 봤긴 했지만 저는 사실 FW 옷이 더 좋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FW대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응, 못 갈 거 다 알아. 그래서 저는 매종 미하라 야스히로 매장으로 출격을 했죠. 타이밍이 미하라 인스트루멘탈 에디트 5번 팝업 행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미하라 야세로에서는 인스트루멘탈 컬렉션 라인이 따로 전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더 무난하고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라인인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합니다. 에센 시즌 입기 좋은 에센셜한 느낌으로 텐셀 데님 세트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매장 직원분께서는 인디고 컬러를 강추하셨지만 저는 블랙으로. 가장 작은 사이즈로 입었을 때 엄청 오버하게 루즈한 실루엣으로 이런 맛에 있는 거 아닐까요? 드레이피하고 찰랑이고 셋업 느낌이라 코디도 편하고. 그리고 야세로 스니커즈도 구매를 했는데 대표적인 라인이죠. 블레이키 구매를 했습니다. 워낙에나 인기 많은 모델이기도 하고 한번 신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39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워낙에나 저는 칼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갔지만 발등 발볼러 분들께서는 사이즈업이 필수일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무겁지는 않은데 저는 이 발에 복숭아뼈 있는 부분이 계속 조금 닿아서 고개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부피감이 좀 큰 슈즈다 보니까 좀 롱하고 와이드해서 바닥 질질 끌리려는 바지랑 매칭을 했을 때 안 끌리고 그거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다음은 여성 제품도 구매를 했는데요. 엠폴드라는 브랜드였어요. 실루엣이나 디자인은 좀 부드러우면서 우아하지만 컬러감적으로 좀 볼드하게 활용을 해주는 브랜드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도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일본에서도 그렇다고 싸진 않았어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다. 여기서 블라우스 느낌의 티셔츠와 매칭하면 예쁠 것 같은 스커트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한 번에 싹 입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죠. 그리고 키미 하면 또 그린이잖아요. 그린 컬러 크롭 가디건 있는데 이거 이렇게 꽃치마랑 입으니까 예뻐서 구매를 했죠.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 좀 만나고 올 때 남자 옷 입고 오지 말고 좀 이렇게 입고 좀 와라. 엄마 그동안 내 옷 스타일이 좀 그랬구나. 자, 이제 다음은 시부야 쪽으로 넘어와서 파르코 백화점에 갔습니다. 제 목적은 휴먼메이드. 평소에 좋아하던 브랜드라 아, 일본 가면 제품이 더 많겠지 하면서 갔는데 웬걸 1시간 줄을 섰어요. 제품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없었고요. 뭔가 아이스크림 가게 매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휴먼메이드에서 가장 쇼핑을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우선 일본에 왔는데 팀원들 선물도 사가야 되잖아. 그래서 3팩 티셔츠를 이렇게 뭉텅이로 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커플티 하자. 그리고 그 매장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데님 자켓을 샀는데요. 휴먼메이드 스톰 카우보이 데님 컬렉션 제품으로 등판에 휴먼메이드 프린팅 딱 들어가고 앞쪽으로 뽀짝하게 노란 하트 자수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제품은 남아있는 사이즈가 앵라여서 샀는데 생각보다 이 자켓은 작게 나왔더라고요. 루즈하게 입으려고. 근데 또 쭌디터가 입었는데 너무 잘 맞네. 이제 제 겁니다. 그리고 또 구매한 건 코치 자켓. 한강 같은데 밤에 산책을 하진 않지만 저녁에 요즘 좀 쌀쌀하더라고. 기온 차이가 심해. 그럴 때 입을 아우터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요. 바지락한 나일론 바람막이? 근데 안감에는 살짝 브러싱된 느낌의 코트 안감이 살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구매로 이어졌고 매장 직원이 또 이제 멘트를 너무 잘 배운 거야. 뭐만 입으면 귀여워. 女性に 僕は 적가이니 아니마스. 이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씨발, 이 새끼 뭐야?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앞에 가슴팍 자그마하게 로고 들어가고요. 등짝에 초록 하트 프린팅이 심플한 느낌. 얘는 또 라지 사이즈인데 좀 큼직하게 나왔어요. 편하게 입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니트. 얇은 코트 니트로 플라밍고, 뭐 휴먼메이드 이런 인타지아가 들어가서 뽀짝한 느낌의 니트예요. 이번 에세 시즌 트렌드가 레트로한 맛이 강해서 니트도 살짝 이렇게 볼드하게 뭐 이런 인타지아 들어간 거 예쁘더라고. 하지만 앞쪽에만 플라밍고 하나 딱 들어갔으면 구매를 안 했을 거예요. 등판도 휴먼메이드 들어가지고 저 옆구리 쪽에 나무, 저 파인 트리가 없어 썼으면 사실 구매를 안 했을 겁니다. 풀 사시 봉제에 원사도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 예쁘게 입을게요.
다음으로는 그래프 페이퍼 매장을 갔는데 막상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매장 안에 옷장처럼 벽에서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요거 디자인 센스 쩔더라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네펜데스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등짱 스매싱이 시작됩니다. 네펜데스, 니들즈, 나미소팔, 엔지니어드 가먼츠, 핫한 브랜드들이죠. 매장에 가자마자 엄마 왈. 여기 너무 무서워. 직원들도 좀 무섭고. 여기 맞아? 네, 맞아요, 엄마. 니들즈에서 구매한 건 바로 데님. 스트레이트 핏을 살까, 요 카펜터 에이프론 팬츠를 살까 고민하다가 저한테는 요 와이드한 느낌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걸로 구매했어요. 야들야들한 원단감에 요 요망한 나비. 나비가 뭐라고 자꾸 지갑을 열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엄마가 요거 귀엽다 민정아 한 거. 요 별 모양 버킷햇? 범위다 해?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쇼핑 장소는 등짝을 불나게 맞았던 장소 바로 캐피탈입니다. 에비스역 근처에 3개의 캐피탈 매장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중 저는 두 곳을 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쪽에서 쇼핑을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뼈다구 니트 긴팔을 사고 싶어서 갔는데 솔드아웃. 베스트 하나 남았다고 해서 구매해왔습니다. 얇은 코트 니트에 데미지도 예쁘게 들어가고 저 뼈다구 때문에 사는 거죠, 캐피탈은. 뼈다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왕 등짝 맞을 거 한 대 더 맞자 하고 타이다이 니트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타이다이 제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누리끼리의 뭐 그린 컬러, 브라운 컬러, 색밭도 예뻤고 오버한 사이즈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제가 입어봤더니 뭔가 나를 여리여리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냉큼 샀죠. 등짝은 베리베리 아팠지만 개인적으로 캐피탈 매장 그냥 분위기가 전 좋았습니다.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일본 쇼핑템 일부를 보여드리면서 아직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서 좀 아쉬운 듯한 제 일본 여행기도 살짝 담아봤는데요. 혹시라도 구독자님들 중에 일본에 계신 분이거나 가실 분들이 계신다면 마카웨어라고 이 브랜드 한 번만 꼭 가주세요. 여기 원단감이 진짜 황홀하다는데 못 가본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런 영상에 이벤트 있다. 저희 팀원들과 저랑 커플 티합시다. 휴먼메이드 티셔츠 한 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올 여름 우리랑 커플 티하자.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쇼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엔 영국 쇼핑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있나? 나 영국 가고 싶어.